이 게임의 주제는 사고 예방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과거의 기록으로부터 미래의 사고가 발생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장소와 시간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죠. 목표 자체는 probability distribution of estimated accident을 구하는 거고, input은 과거의 사고에 관한 그죠? past crime or accident. 범죄 예방과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번에는 사고에 대한 것이고, 결국 이제 범죄와 사고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응 방안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역시 제주도를 모델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은 갈짓자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자동차는 아무래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난폭 운전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자동차를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그 대형차로 일단 생각하지 않고, 이번 게임은 이제 그런 사고의 징후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나 어떤 환경 변수들을 디텍션 하는 것이 이 게임의 주제입니다. 이 게임들은 이전에 있는 CCTV 게임이나 공중탐색 게임이나 이런 게임들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응 방안 역시도 이제 119가 출동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것이 가능하겠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상황, 술을 마시고 낚시를 간다, 낚시터에서 술을 마신다, 혹은 술집에서 친구들 간의 언성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은 다 폭행 사고나 이런 다양한 범죄나 혹은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하여튼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미래에 발생할 사고를 추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 컬렉션이 정말 중요하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를 AI를 염두에 두고 수집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AI를 염두에 두고 데이터 컬렉션을 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까,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한 이 아웃풋이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 기록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패스트죠. 그죠? 그리고 현재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estimation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future가 되겠죠. 요런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도 문제고, 그 시민들의 행동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 요것도 과제가 되고 되는 거죠. 이거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또 이 두 가지 요건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역시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쉬운 주제는 아니죠. 그러면은 앞으로 몇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런 종류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